서울 주택가 한복판에서 성매매업소가 버젓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가정집 지하실을 개조하고 또 인터넷 예약제로만 운영한 탓에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다. 경찰은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일당을 붙잡았습니다. 윤서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방대원이 못과 망치로 굳게 닫힌 문을 내리칩니다. 경찰관청 경찰관입니다. 문 좀 여세요. 유리벽으로 만든 객실에는 치우지 못한 옷가지가 널브러져 있고 천장 틈 사이에선 현금 뭉치와 업무용 휴대폰이 발견됩니다. 명단하고 핸드폰. 서울 서초경찰서는 어제 오후 2시 40분쯤 반포동의 한 다세대 주택 지하실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50대 업주 A씨 등 4명을 성매매 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가정집 지하실을 개조해 객실 13개를 만들고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밖에서 보기엔 골목 한켠에 있는 평범한 다세대 주택이지만 복도를 따라 지하실로 내려가자 업소 입구가 나옵니다. 인터넷 성인 사이트를 통해 몰래 예약을 받아와 같은 건물에 살던 주민들도 업소가 있다는 걸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업소에는 성매매와 연관됐을 가능성이 큰 일명 코스프레 의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성매매 증거는 확인되지 않아 접객원과 손님들은 입건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일단 이들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관할 구청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윤서입니다.